미국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의 구조 작업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더는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 참사 발생 후 2주 동안 구조된 생존자는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서프사이트 아파트 붕괴 사고 2주 만인 현지 시간 7일, 참사 현장의 구조 작업이 복구 작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복구 작업과 함께 실종자 수색도 계속되지만, 더는 구조견을 투입하지 않고 음파 탐지기 사용도 중단됩니다. 사실상 구조 작업 종료입니다. 지난달 24일 새벽 갑자기 무너져 내린 12층 아파트 챔프레인 타워하우스는 붕괴 직후 탈출에 성공한 경우는 있어도 사고 1시간 이후부터 구조된 생존자는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후 7시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이 진행됐고, 자정에는 공식적인 작업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당국은 희생자들의 유해 수습에 집중하는 동시에 붕괴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But we can and we will do everything in our power possible to identify all of the victims and to offer closure to the families in this time of unimaginable. 1981년 지어진 챔프레인 타워하우스는 3년 전 안전검사에서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경고를 받고도 계속 방치된 것으로 파악되며 인재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간척지에 세워졌는데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건물과 집안에 바닷물이 스며들어 구조를 약화시켰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참사로 지금까지 54명이 사망하고 86명이 실종한 가운데 희생자 가족들은 최소 6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